대전에서 활동하는 한국화 작가 정지광입니다. 아, 작품은 요즘 작품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까요? 네. 제 작품을 보면은 화선지에 물감과 먹물로 얼룩을 만들고 그 얼룩진 화선지를 다시 찢어가지고 조각으로 만든 다음에 붙이는 그런 꼴라주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. 어떤 그 뿌려진 그 먹물이나 물감이 뿌려지면서 그런 우연의 효과를 이용을 하는 거죠. 일단은 처음에 뿌려졌을 때는 그게 이제 점이잖아요. 어떤 점이 여러 개가 뿌려지면서 선이 되고 선이 또 이제 흐르면서 어떤 면이 되고 그 면을 찢어서 어떤 대상을 이제 도시의 이미지라는 그 대상과 결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붙이면서 이런 이제 조형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작업인 것이죠. 이 제목이 그 눈부신 일상이에요. 눈부신 일상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저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뭐 도시라는 이미지에 그런 얼룩이라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서 이렇게 좀 더 눈에 포근하면서 따뜻한 그런 정감을 이끌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한 작품이에요. 아. 뭐 하여튼 뭐 이번 전시를 계기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작품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사셨으면 더 좋죠? 그거야 뭐 물론입니다. 그렇지만 더욱더 앞으로도 조금 더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발전이 있는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. 아.